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그러 다니면서 소개하고 있는 자 부산 꼴통을 뱁니다. 아, 오늘 여기 저 남천동 전철역입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아, 저는 오늘 뭐 부산을 딱히 소개하려고 온 건 아니고 요 남천동에 보면 부산 KBS 홀이 있습니다. 자, 요 2번 출구 KBS 부산 방송총구. 자, 남천전철역 2번 출구로 나왔고요. 저 앞에 부산 KBS 방송국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수 정동원 군의 부산 콘서트가 있습니다. 지금 요 오른쪽으로 길 건너서 내려가면은 내나 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요 카브만 돌면 바로 KBS 홀입니다. 옛날에 요 벤저 차가 아마 있었을 건데. 네, 역시 사람들이 저 앞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오늘 그 보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 얼마나 왔는지 그래 구경하러 갑니다. 제가 뭐 우리 좋아하는 또 정동원 좋아하는 가수지만 예, 곧 뭐 표 사갖고 볼 정도로 형편이 아,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앞에 보니까 우리 정동원 군 예, 사진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아마 정동훈 그 팬 카페 그 색깔이 아마 초록색인가 봅니다. 동원 동원 총 동원이잖아요. 야, 동 준비하세요, 야간군. 아, 딱 복잡합니다. 막 지금 차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사진을 한 장 받고 한번 올라와 볼게요. 예, 요렇게 박으면 되겠다. KBS 마크. 아, 저도 마크가 있네. 어째 두 개 다 나오게 나올 수 없을까요? KBS 마크가. 아, 이러면 두 개 다 나오네. 자, 요거는 대본에 쓰도록 할게요. 네,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일단 어디 뭐 앞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랑가요? 자, 여기는 부산 KBS 방송국. KBS 방송국입니다. 요 옛날에 그거 아니구나. 저 거기는 그 주부가 요일창은 거기서 했죠. 저 MBC죠. 그 MBC 방송국 그 공개홀은 광안리 수변공원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아, 줄 서가 들어가구나. 아, 딱 줄이 막 엄청 깁니다. 쭉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분들 다 우리 저 어머니, 예, 어머님들 그 같은 분들 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나이대가 대충 막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동원 음악 해가지고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안에는 뭐 별거 없어요. 저 앞에 안에 안쪽에는 그냥 그거 바로바로 입장하는 거 순서대로 해서. 자, 여기가 남천동입니다. 남천동. 부산에서 옛날에, 요즘은 이제 한물 같죠. 옛날에 부산 남천동이라면 진짜 부자 동네라고 알아두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술집도 요 남천동 옛날 술집에가 나름 또 고급 술집들이 또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앉아갖고 옛날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부산에서 마지막 남은 노란자의 땅이 그 삼익비치, 네, 남천동 삼익비치, 그게 2년 전에 1년 장기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몇 달 상간에 평당 6억 뛰다든가 하여튼 막 엄청 그때 난리 났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두 달인가 석 달 사이에 평당 하여튼 막 거의 몇 수억이 뛰어버렸어요. 그것도 뭐 1, 2억도 아마 알 겁니다. 8억인가 아, 평당 8억인가 하여튼 6억인가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그때. 그래갖고 막 그때 한참 전국 아파트값 오를 때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한번 이슈가 아주 크게 났었는데 요즘은 또 얼마 내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내리겠습니까. 지금 하여튼 남천동 삼익비치하고 부산 동네 쪽에 남자 럭키아파트 재개발이 마지막 부산에서는. 그러고 저 또 어디가 또 남천 범어사 밑에 그 남산 봉종 쪽에도 좀 그 옛날 아파트가 그 이게 동과 동 사이가 넓어야 거기 저 잘 나오잖아. 용적률이랍니까. 예, 그런 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지금 뭐 그런 데가 부산에 아직 이제 남은 게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제일 발전 안 되는 데가 부산은 지금 저 동구 쪽입니다. 동구 쪽. 영도구하고. 예. 그거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세 개 구가 합쳐야 됩니다. 인구가 안 돼갖고. 예,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한 구에 국회의원을 한 명 뽑을 수가 없는 인구수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동구, 뭐 중구, 영도구 세 개를 합쳐야 국회의원을 두 명을 뽑든가, 세 명을 뽑든가 하여튼 뭐, 지금 그래 돼 있는데, 그 같은 당, 다 그 뭐, 북진당하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럼 뭐 저것들끼리 아마 박터지게 싸우겠죠. 서로 그 서로 출마하고 넘들라고. 솔직히 그 국회 어휴 진짜 요거 또 욕 나올란다. 제가 웬만하면 진짜 정치 이야기 안 하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아가지고. 지금 국민들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올 한해요 죽었다고 복창하세요. 장난 아닙니다 올 한해. 뭐 거의 뭐 IMF 수준 지금 정부에서 말을 안 하고 시시하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 전문 경제 전문학자들이 1919 동성 그 말합니까 같은 한 목소리로. 예,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올해는 거의 IMF 버금가는 그런 경제 대란이 특히 서민층들은 죽어납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또 있는 놈들은 또 우리 서민들을 자근자근 밟습니다. 절대 못 일어나게. 예, 평생 부리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제발 맨날 우리같이 못 배우고 못 없고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디 뭐 물어볼 때도 없고 그렇게 되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맨날 당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딱 세월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나가지 말하니까 아 머리 좀 그 뭐 어쩌쩌서 좀 살라고 발부둥이 남 치보고 죽어야지. 가만히 그냥 그 다 수정됐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저거 뭐라노 이거 앞 우리요 뭐 저 이거 이거 뭐라 이거 있잖아 이거 지금 우리 감기 걸려갖고 막 지금 날리고 피우는 거. 아 갑자기 막 기억이 안 납니까? 코로나 그래 코로나. 코로나가 물론 문재인이 모르겠으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문재인이가 잘했다 문재인이가 잘해가지고 이 뭐 엄청 우리가 국가적으로 막 위상을 높이고 막. 근데 선천적으로 국민성이
그냥 시킨 대로 따라오고 막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막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순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부 관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라 임금이 시키면 시킨 대로 반항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아도 우리나라 국민성이에요, 국민성. 지금 이 개돼지, 아 우리 개, 다 개돼지들 맞죠?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고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시 얼마나 모든 면에서 그 국민들을 갖다가 속이고 저거들 이건 다 챙겨 먹고 얼마나 누리고 호화호식하면서 국민들 핏바람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 누구 한명 국민들 누구 한명 개돼지들이 누구 한명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해봤자 혼자 뭐 어디 목소리 내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래갖고 지는 또 오늘 또 저 뉴스 보니까 추부 가지고 집에 있어 가스 틀면 오줌 가스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부 갖고 집에서 가스는 못 틀고 가스비 아까워 갖고 돈이 없어 갖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밖에 지하철 타고 영감제들이 우리 영감 탱구리님들 나이 먼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가스비가 아까워서 못 틀잖아요 난방을. 그러니까 전부 밖에 기 나와 가지고 전철 타고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떠다 데서 왔다 갔다 하고 밖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빨개인가 빨개인이 뭐니 따지고 앉아갖고 그러니까 제 말은 누구 편들어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빨개인이면 어떻고 뭐 국진당이면 어떻고 민주당이면 다 사위권들이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를 요구를 해야지. 안 그래요? 국가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으라고 정치 이 개놈의 새끼들을 뽑아낸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지요. 욕을 쳐듣든지 아니면 어떻게 자기들이 하다 못해 미안하면 자기 뭐 월급이라도 뭐 어디 좀 반이라도 꺼내갖고 그 홍준표 안 보이죠? 그 자기 판공비입니까? 특별활동비 그 몇천만 원 그 돈 남았다 해갖고 양심이 있는 국민과 국가를 저거 말대로 맨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놈들 같으면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지. 그걸 갖다 저거 마누라 준 거 줬다고 자랑하면서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그게 맞다 생각합니까? 이 개돼지들아. 그게 맞다 생각해요, 그게. 아이고, 개돼지들. 니네 없이 다 개돼지들이에요. 나도 개돼지고, 다 개돼지들이에요. 그를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몰라서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뭐, 거두절미 하고요. 지금 상황이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죽었다 복창하고, 어쩌든가 허리도 쫄라매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전략하고, 예,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둘째 주에 앉아, 일단 제가 초대로 할 거예요. 초대 번개를 해가지고 좀 뭐 나름 신경 써서 할 겁니다. 그래서 회비 없이 우리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힘을 합치해야 돼요. 없는 사람들은 뭐 지 잘났다고 백날 지 혼자 손 흔들어봤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도 이 난국을 또는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내가 좀 비전 있게 좀 뭔가 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서로 와가지고 무슨 또 이렇게 의식, 이렇게 생각을 맨날 집에서 방구석에 테레비 보고 유튜브 틀어놓고 맨날 그래 살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나와 한 달에 한 번이든 막 와서 서로 만나서 얼굴 안 보고 또 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서로 의견도 나누고 좀 이렇게 약간 조금 뭔가 내 자신의 그런 뭐 활력소랍니까? 예, 그런 걸 나는 주자는 그런 뜻이니까 자꾸 집에 그냥 뭐 제가 지금 수급자고 막 안 좋은 상태에 이래 있다 보니까 이 보면 대충 구독자님들 태반이 아마 저처럼 그런 분들일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 원래 유유상종이거든. 끼리끼리 모이거든. 근데 뭐 또 돈 좀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막 재미로 보는 분도 계시겠죠. 뭐 형편이 뭐 우리처럼 어려운 분 아닌 분들은 그냥 아마 재밌으니까 보고 또 아니면 뭐 내가 고향이 옛날 부산인데 아이고 그래도 이 꼴통을 빼가 뭐 내가 가만 앉아가지고 부산 구경 다 시켜주네. 그러고 또 보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분도 있을 반면에
또 저처럼 진짜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하루하루 진짜 막 힘들게 막 그 수급비 받아갖고 진짜 거지 아니지만 거지는 아니죠 그죠? 거지는 아니지만 막 하여튼 그래 어렵게 사는 분들도 저를 보면서 또 이렇게 구독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모임을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모임을 막 하려고 오프 모임 하려고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튜브 중에 물론 있는 건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저는 아직 유튜브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오프 모임 하려고 막 지랄 발광을 하는 사람은, 예, 뭐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입니다. 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째 좀 그 뭐 후원금도 좀 걷고 이러면 후원금 모이면 그거 하여튼 웬만하면 다 모임하는데 다 쓸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하여튼 뭐 다 그냥 거의 뭐 70-80% 이상은 제가 그 다 환원합니다. 네, 농담인가 진담인가 나중에 보면 되고요. 네, 나중에 뭐 좀 우리 저 오래돼 갖고 돈이 뭐지 적립금이라 좀 모이면 나중에 우리도 존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디 뭐 연말에 어디 뭐 유아원이나 뭐 경로당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끼리 또 모여서 뭐 체육대회를 하든지 뭔가 또 이런 행사도 한 번씩 하고. 예. 제 꿈은 그래요. 안 되면 말고. 예, 안 되면 말고입니다. 그냥 꿈만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라도 꿔야지 무짜겠습니까? 예. 에, 뭐 지금 아이고 벌써 16분이네. 하여튼 10분이면 20분이네. 어제 그 누구야 어떤 구독자님이 적어놨대요. 와 20분 동안 입 잘 턴다고. 에이, 타기사 뭐 천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입 터는 거는 뭐 잘 터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입을 털게 아니고 밤송이를 털어야 되는데 씨. 그래야 돈이 되지. 밤이라도 털면 어디 가서 팔면 돈이라도 줄 거 아닙니까? 이래 헛소리나 삑삑하고 돈 안 되는 이틀을 봤자 뭐 아무 영양가도 없는데. 에이고 집에 가자. 집에 가갖고 요거라도 하나 찍어야 또 오늘 또 한 100 조회수 200은 나오겠지. 정동훈이 최소한 정동훈이 했으면은 300은 나와야지. 300 나오면 450원 오늘 그래도 450원 벌었네. 300이면 1.5 나오면 450원 맞나? 맞겠죠? 3일은 성. 에이, 모르겠다, 씨. 에, 하여튼, 뭐, 돈 하여튼 500원 벌어갑니다. 근데 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유튜브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어느 내가 올리는 게 한 개라도 그 알고리즘에 딱 걸리면은 몇십만 원은 그냥 벌어요. 예, 그게 참 큰 메리트예요. 근데,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퀄리티가 없으니까 알고리즘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는데, 내나 그 위아래 부른 여자들 있죠. 그게 몇 년 만에 그게 떠가지고 대박 난 거 아닙니까? 몇 년 만에, 저거들이 올린 거 아니고, 그 어떤 영감주의 한 명이 그 행사장에서 그 위아래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촬영해갖고 올려놨는데, 그게 2년인가 3년 만에 터진 거 아닙니까? 2년인가 3년 만에. 그래서 엑사이드인가 그렇죠 가수 이름이 그 사람 그리고 아저씨한테 막 연락해 갖고 제가 밥이라도 한 끼 꼭 대접하고 싶다니까 그럴 필요 없다 했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냥 구경 가가지고 그냥 뭐 재밌어 가지고 그냥 영상 촬영해서 올린 거지 뭐 너희들 잘 그거 한 거 없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쿨하게 거절하셨다더라고요. 만나지도 한 번도 안 만났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니까.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그런 기대를 하나 해보기는 사실은 해보면서 이제 이런 작업도 하고. 그렇다 해서 뭐 제가 이거 해갖고는 제 실력이나 그거로는 이거는 때려치기도 안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이게 한계예요. 한계고 망한 채널은 맞고 이제 구독자 수도 안 늘어나고 조회수도 안 늘어나고 그래도 2년을 했으면은 뭔가 이렇게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망한 거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운동삼아 다니는 겁니다. 깨놓고 이야기했어. 그냥 직구석에 있으면은 맨날 생각 좀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요. 직구석에 있으면 예, 자꾸 막 이상한 또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솔직히 그게 더 큽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밖으로 막 미친놈처럼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뭐 돈에는 크게 구애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기왕 다니는 거 조금 내가 뭔가 의미도 좀 있고 조금 더 뭔가 좀 선한 영향력을 펼 수 있는 뭘 한번 아, 접목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조금씩 이렇게 뭐 이제 사랑방도 하게 되고. 예. 지금 사랑방도 사실은 조금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제 뭐 그거는 또 우리 내일 모레 우리 또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이 올지 두 분이 올지 안 와도 상관없고 제가 그런 거 안 구애 안 받습니다. 스타일이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명 오든 두 명 오든 저는 어쩌든가 같이 오래 볼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예, 뭐 그 한 분 울산 분 한 분 지금 계시잖아요. 예, 그분은 이제 앞으로 부산 자주 오실 거예요. 제가 이거 안정이 되니까 또 사랑방을 이제 완전히 100% 운영을 지금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수시로 부산 오시면 같이 자고 자면서 예, 소주도 같이 한잔 하고 뭐 막걸리 한잔 하고 이제 또 부산 구경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본 궤도로 들어갑니다. 올해부터는 예, 그렇게 되니까 좀 아쉬고. 자, 요거는 남천 전철역이고요. 아이씨, 이제 할 말 없다. 뭐 할 말 없어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좀 되면은 그것도 할 겁니다. 영상으로 소통하면서 바로 그 생방송이랍니까 뭐랍니까. 예, 이렇게 영상으로 1대1로 바로 화상으로 아니 화상이라나 영상 대화를 막 하는 그런 게 있대요. 보니까 이렇게 직접 바로 막 이렇게 생방송처럼 해가면서 예, 라이브 방송 라방이라더라. 예,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는 이제 조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남자분들 안 늙게끔 늙는 게 왜 늙는 줄 아는 사람. 예. 1번은 제일 빨리 늙는 1번이 물론 노화입니다. 노화. 육체가 늙어감에 따라 나이를 먹음감에 따라 자연 노화고 두 번째가 그겁니다. 태양. 예, 태양. 여자고 남자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태양. 햇빛 보는 거는 무조건 피부 노화입니다. 절대 무조건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돼요. 근데 뭐 저부터 해서 잘 안 바르잖아. 선크림을 바를 그렇게 안 챙겨 바르죠. 그러니까 하여튼 피부 웬만하면 햇빛은 보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제일 빨리 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수분입니다. 수분. 얼굴에서 수분이 빠지면 피부가 빨리 늙어요. 그래서 얼굴에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수분크림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다. 수분크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얼굴에 수분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수분크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라줘야 피부가 빨리 안 늙습니다. 그럼 니는 바르나? 나도 안 바릅니다. 예,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수분크림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크림, 저는 한 방에 다 섞어버려요. 영양크림, 아이크림, 에센스, 여자분들은 이제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거예요. 뭐 저는 심지어 아이크림까지 막 한 통에 다 섞어봅니다. 그러다가 수분크림을 갖다가 조금 넉넉하게 넣어요. 예, 조금 넉넉하게 같이 이렇게 한 확 섞습니다. 그러고 바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합니까? 펴 바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기 전에 이제 듬뿍듬뿍 발라가지고 피부 위에다가 그냥 얼굴 위에다가 이제 지금은 제가 좀 그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실험을 테스트를 하려고 직접 내가 보여주려고. 예, 하여튼 그 말은 뭐 그 말이 이해 못 아직까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 그거도 제가 하여튼 뭐 지금 봄 되면 이제 이것저것 할 겁니다. 또 제가 어린이 쇠발 자전거 타고 서면 바닥으로 광안리 바닥으로 막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 어린이 쇠발 자전거입니다. 지금 오늘 그 하나 저 당근에서 하나 지금 신청해 놨어요. 다행히 오늘 나오는 날. 근데 아 그게 내가 엉덩이가 들어갈랑가 모르겠네. 그렇게 미친 또라이짓 하는 겁니다. 재밌게 하려고. 나이 57 된 놈이 쇠발 자전거 타고 서면 한복판에 가고 그걸 타고 다닐 거예요. 뭐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진짜 재밌겠네. 그래 그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중국 저 여자분 아마 우리 내일 모레 우리 모임할 때 올 거예요. 예, 그분이랑 같이 하니까 가능합니다. 물론 혼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중국 여자분하고 같이 이제 그분은 틱톡 합니다. 틱톡 중국 틱톡. 그분은 그분은 라이브 방송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래서 내한테 지금 배우려고 저한테 많이 부탁도 하고 지금 저를 이렇게 좀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또 좋은 재료거리 있으면 내가 보내주고 지금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좀 뭔가 조금 신기한 일들이 막 생길 거고. 그러고 제가 지금 또 2월 28일 오늘이 아니고 2월 28일 날 제가 서울 올라가거든요. 그 만약에 올라서 저 하여튼 개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해 안 가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저를 쭉 지켜봐서 알겠지만 제가 뭐 약간 조금 장난기 있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경향은 있지만 요런 이런 진지한 대안을 갖고 거짓말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안 합니다. 근데 아직 서울 안 갔기 때문에 가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맞다면 제 인생은 대박입니다. 거기까지만. 자, 마칠게요.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아유,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또 저녁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편안하게 잘 쉬시면서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